와우, 크리미. 오늘 먹은 것 중에 왜 제일 맛있지?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JJ가 오늘 먹어볼 음식들은 바로 이겁니다. 자, 짜라란. 이제 또 겨울이 되고 날도 추워졌습니다. 추울 때는 뭐가 생각납니까? 뭐 따뜻한 국물 그런 것도 생각나지만 찜통 안에서 막 뜨거운 거 연기 팍 나면서 막 눌러먹는 호빵! 이게 요즘에는 뭐 별의별 종류별로 막 이상하게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상할지 맛있을지 궁금해와가지고 전통 클래식 호빵 제품들부터 처음 보는 애들도 종류별로 사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호빵들은 어떤 맛이 날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빵 먹방 JJTV.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많은 호빵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립 SPC 뭐 이거 광고하려고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 호빵을 종류별로 사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오게 됐는데, 대형마트랑 슈퍼 같은 데 이렇게 돌면서 찾았는데 다른데 호빵이 파는 게 없더라고요. 광고 받은 게 아니라는 거를 위해서 호빵은 역시 삼립밖에 없어. 어떡해. 호빵은 역시 CJ. 이거는 호빵은 아니고 만두인데, 우리 만두 말고요, 흑당 씨앗 만두. 이것도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호빵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3층짜리인가 4층짜리인가 막 그런 찜기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정집에서 그런 찜기로 호빵을 찔 수는 없고 아쉬운 대로 샀습니다. 아, 흑우하지 말고 호빵을 먹는데 이런 거 없으면 되냐? 원래는 이게 계란이랑 고구마 이런 거 찌는 건데 호빵도 된다 그래서 샀고, 인터넷에서 3만 얼마인가 주고 샀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몇 번을 쓰신다고. 아이, 다음에 만두 리뷰도 한번 할 겁니다. 종류별로 만두 싹 사와가지고. 왔어? 요거 호빵 먹자. 이게? 그거 호빵 찔 때 쓰는 거야. 호빵을 한 번에 여러 개를 찌려면 찜기가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샀어 하나. 얘는 얼마야, 이런 거는? 이거 얼마 안 해. 진짜? 우리 집에서 편의점 해도 되겠어. 편의점 하나 내자. 비싸다고? 안 비싸. 우리 와이프한테 혼돈의 카오스를 만들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안 비싸? 3만 원 조금 넘어. 괜찮네, 가성비는 괜찮다. 그치, 괜찮지. 편의점 편한데 찜기 안 삼겨지? 그건 그래, 어우 잘했다. 그건 그래. 내가 뭐 사실 그거 살라 그랬거든? 한 75만원 막 가졌는데. 1층에다가는 약간 좀 패시브 호빵들 단팥부터 가겠습니다. 단팥은 하나 이렇게 해놓고 와이프랑 나눠 먹고. 야채 맛 호빵. 아, 나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나 두 개를 딱 놓자. 피자 호빵도 맛있지. 나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 자, 그리고 이거 로제 호빵. 따끈 화끈. 얼마나 따끈하길래 그러지? 매운맛인가? 약간 불닭스러운. 자, 그리고 꿀 고구마 호빵 하나 딱 올리고, 3층에는 아이씨, 드디어 나왔다. 아, 정말. 아니, 민트초코는 뭔데 3개밖에 안 들어있어. 이거 이것도 4개씩 들어있고 다른 거 보통 다 4개씩 들어있어. 4개까지는 못 먹는 맛이라서 3개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냄새. 와, 냄새가 왜.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딱 얘기해 드릴게요. 아직 굽진 않았지만, 여러분 왜 포켓몬스터 빵 그 로켓단 롤빵 아세요? 그 냄새 플러스 페리오 이렇게 올라와.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근데 민초 저 좋아해요. 좋아해. 이제 아이스크림은 먹을 수 있어요. 베스킨라빈스 한정. 요거 CJ 거 흑당 씨앗 만두. 이 라이언이 만들었대요. 씨앗 만두 이렇게 해서 4개 올려놓고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맛있는 냄새 싹싹 올라오죠? 일단은 여보, 저거부터 가볼까? 기본형부터. 좋아. 좋아. 자, 장갑 끼세요. 자, 단팥은 우리 부부가 그렇게 땡겨 하지는 않는 호빵이기 때문에 반씩 짜게서 먹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3분의 1만 주세요. 여보가 3분의 2 이몽. 아, 예. 네. 자, 찢어서 딱 보면은 아주 속이 그냥 실합니다. 단팥빵. 호빵 맛있죠? 먹어볼게요. 뭐 요거는 맛 설명 따로 안 해드려도 되죠?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뜨거울 때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금방 쪄진다. 맛집이네. 단팥 달콤한 맛 싹 들어오면서. 자, 단팥은 우리 부부가 그렇게 땡겨 하지는 않는. 맛있다, 그치? 다음 거 먹어볼까요? 자, 야채 가겠습니다. 네. 아, 뜨거워, 뜨거워, 빨리 와, 빨리 와. 아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오케이. 아주 우두방정 난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먹어요, 이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는. 아,
짭짤하네. 맛있어. 우리 저녁마다 먹방 찍을까요, 뭐? 네. 아, 야채 맛있어. 요거 맛있게 먹으려면은 요 부분 싹 떼. 싹 떼서 만두 빵 먹어요. 어, 맛있죠. 간 안 된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에 거는 내가 먹는 거지. 아, 이건 뭐 리뷰가 필요 없죠? 짭조름하면서 고기 뭐 리뷰가 필요 없죠? 맛있네. 응. 잘 샀지? 잘 샀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니까. 아, 찜기? 어. 호빵 말고 찜기 물어본 거야? 한 번에 이렇게 많은 호빵을 어떻게 찌냐. 아유, 은표야, 곰. 저 찜기로 저렇게 많은 호빵을 데울 수 있냐면서 합리화했는데 솔직히 일반인이 저렇게까지 많은 호빵을 데울 일이 없다고?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피자 맛 호빵, 요것도 리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째서 한번 보여드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째버려. 아이, 많이 안 들어있네. 아, 많이 들어있나? 너무 맛있어. 아, 피자도 맛있어. 말이 필요 없죠. 기본 호빵, 고기랑 야채 들어있는 야채 호빵, 그리고 피자 호빵, 요 세 개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맛을. 그러니까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피자 호빵에 불닭소스 뿌리면 맛있어. 진짜 우리 없지. 근데 로제가 있잖아. 우리 집에 불닭소스는 없지만 호빵이 매운맛이 있지. 자, 그러면은 다음은 리뷰를 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처음 보는 호빵이니까 나는. 따끈 화끈 로제 호빵이래요. 약간 매콤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지드래곤이 아니... 다 유느님이네요. 유드래곤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지드래곤인 줄 알았지? 색안경 쓰고 있어갖고. 싹 재면은 빨개 뭔가. 와우.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약간 그 술 먹고 다음날 전봇대 앞에... 먹을 걸로! 아, 딱 색깔이 그렇잖아. 김치 전인 반죽이라고 하세요, 찰리. 자, 어떤 맛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막 마카로니도 들어있어. 이거 마카로니거든요, 이거? 그냥 피자 호빵이 더 맛있어. 김치전에 그 반죽을 살짝만 익힌 그런 느낌인데 맛은 이게 무슨 맛일까 싶은데 좀 칼칼해요? 좀 애매해. 로제 느낌은 별로 없는데? 매콤한 거에... 햇살님 집에 있는데. 아, 난 싫어. 꼭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가져가야만. 예? 속이 후련했냐? 근데 마카로니 먹을 때는 마카로니랑 빵이랑 같이 씹히면서 이게 식감이 뭐 특이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별론데? 소세지 씹힐 때는 좀 괜찮네요. 새로운 호빵 두 번째 거. 발효 미종 꿀 고구마 호빵이래요. 약간 쿠켓의 고구마 빵 따라한 그런건 아니겠지? 오, 이게 생각보다 노란색이 굉장히 노랑노랑할 줄 알았는데 약간 반투명한 노랑이다. 약간 앙꼬 같은데 그냥? 난 이거 괜찮아. 고구마의 달콤함보다 살짝 설탕을 더 집어넣은 듯한 고구마 무스의 맛. 단팥은 너무 달다 싶은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단팥 호빵에 비해서는 맛이 살짝 더 담백하면서 달달함을 어설프게 갖고 있어. 그래서 괜찮아. 아빠가 믿는 게 그렇게 많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망의 그 녀석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초코 호빵! 마지막을 위해 기다렸어. 이게 보니까 허쉬랑 같이 돈을 나눠 먹나 봐요. 그래갖고 허쉬 민트 초코빵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거 크림 색깔부터 좀 굉장히 불안하긴 하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민초파예요.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하고 맨날 민트 초코가 섞여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네까지 왔어 지금. 찢었다. 이게 요것도 약간 팥 앙금도 아니고 풀빵 안에 그 누런 그 크림 들어있는 그런 점도로 민트 색깔이 들어있어. 와우. 크림이 와우. 일단 먹어볼게요. 던졌다. 왜 던져? 왜 던져? 먹는 거 남기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도대체 왜?
여기 크림에 자바칩 초코가 조금씩 박혀서 초코가 좀 섞여있는 무스였으면 지금보단 나을 것 같아. 민트 초코 느낌이었을 텐데 이건 너무 민트다, 그치? 빵에 초코향이 별로 없어. 빵에서 초콜릿 냄새가 난다고 한들 이 민트가 다 죽여놔가지고 그냥 이거는 민트 초코빵이 아니고 민트빵에 초코는 향만 감돌던지 말던지 하는 것 같아. 얘는 3개가 들어있는 이유가 있던 거였어요. 4개 먹으면은 사람들이 게시판에 와서 욕할 수도 있으니까 3개까지만 딱 먹은 거야. 아우 난 모르겠다. 이거 드셔보신 분 중에 이거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PIKK001님 어디 사세요? 이거 보내드릴게. 뭔가 씹는 맛이라도 초콜릿처럼 좀 녹여먹는 맛이면 모르겠는데 슈크림 막 풀처럼 막 찐득찐득한 질감에 민트 맛밖에 안 나니까 좀 거부감이. 아무튼 개발하신 개발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이거 말고 딴 걸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씨앗 만두 하나씩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거칠 기름지긴 한데 맛있어. 오늘 먹은 것 중에 왜 제일 맛있지? 나는 피자 야채 다음 얘. 겉에는 찹쌀 떡 먹을 때보다 살짝 좀 단단한 식감의 쫄깃쫄깃한 떡인데 안에가 이게 쫙 째버리면은 요게 이 씨앗들 보이시죠? 아 요게 그 씨앗 호떡 먹을 때 그 맛입니다. 그래서 쪄 먹을 때도 맛있는데 내 생각에는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쫙 그 눌러가면서 구워가지고 겉에 바삭하게 딱 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럼 호떡이야. 딱 호떡이야. 호떡 맛이에요. 호떡 맛. 그만큼 쫄깃한 거야. 민초를 먹은 다음이라 뭘 먹어도 나쁘지 않을 듯. 그것도 부정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렇네. 아,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제분들 안녕히 계시게.